그것도 중요하지만 멤버 적어드릴게요. 확정된 멤버 한중 멤버. 자, 아니 근데 1억 돌이 뭐야? 우리 집에 1억짜리 돌이 있다고. 제가 자막만 쓰고 해명 가겠습니다. 그게 사실이었으면 나도 좋겠다. 뭐 이제 하다 뭐 아무 말 대잔치에서 이제 배는 재벌 사회까지 나오는구나. 아무 말 대잔치가 갈 때까지 갔구나. 도대체 누가 그런 말을 쓴 거야? 아이 개빡치네 진짜. 사실이면 억울하진 않지. 그럼 내가 지금까지 시청자들을 능욕했다고? 어? 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슬퍼요 막 이러면서 내가 시청자들을 능욕했단 얘기야 지금?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보여? 저 지금 많이 힘들어요. 힘든데 티 안 내는 거예요. 아이 불마가 그런 사실이 아닌 거를 쓸 리가 없지. 누구야 진짜. 빨리 자수해라. 아버지한테 전화해볼까? 아니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. 우리 집에 1억짜리 돈 있다며. 근데 어떻게 아들한테 이래요. 아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집에 1억짜리 돈을 숨겨도. 아니 아들은 이렇게 마음고생 몸고생 그렇게 내가 인생 재미없다고 하는데 아버지는 집에 1억짜리 돈을 숨겨도. 당연히 연기인데 씨. 이 정도면 연기 잘한 거지. 1억 가지고 뭐 하기도 힘들거냐. 1억 없어요. 아니 세상에 1억짜리 돈이 어딨어.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. 상식적으로 좀. 우리 아버지가 1억짜리를 왜 돈을 갖고 있어. 그게 왜 무슨 루머냐면요,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, 지금은 아니에요, 지금은 그 취미가 없는데 예전에 수석을 모으는 취미가 있으셨어요. 수석을 수집하는 취미가 있으셨어. 그래서 내가 꼬맹이 때 많이,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쫓아서 강 같은 데 가가지고 막 아버지는 옆에서 수석을 막 강 주변에서 수석을 채집하시고 저는 옆에서 막 도마뱀을 잡고 놀았어요. 그 기억이 나. 어렸을 적에 아버지 수석 수집하실 때 많이 따라다녔어요. 그래서 저희 아버지 취미가 수석이라는 데서, 그러니까 몇백만 원짜리 가치의 수석은 있어요. 저희 집에 몇백만 원짜리 가치의 수석은 있는데 1억은 그래도 운석이냐? 배는 삼성 가고 집에 10억짜리 돌 여러 개 있다던데 막 이런 식으로 좀 스케일을 크게 써야지 씨. 기왕 어차피 뻥인 거. 저도 운석 주스로 가고 싶네요. 근데 보통 영화에서 보면 운석 같은 거 주스면은 꼭 죽던데. 꼭 돼지던데. 플래그, 사망 플래그 아닙니까? 사망 플래그. 아무튼 해명이 됐죠? 봐라! 이게 바로 1억짜리 돌 루머를 일축하는 거야. 돈이 없어서 옷 네다섯 개 가지고 돌아서 입어. 배놈TV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